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장난감을 플렉스 했습니다. 바로 짜란! 드론인데요. 제가 드론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드론이 그 입문용으로 딱 좋다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고 쿠팡에서 55,000원에 샀습니다. 제품명은 시마드론 X5 UW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뭔지 알아? 카메라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어? 카메라 기능이 돼가지고 녹화가 됩니다. 너무 지리고 오지고 레디코라서 밖에 나가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제가 밖에서 1시간 동안 드론을 하고 왔는데 SD카드가 뻥났습니다. 영상이 전부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SD카드가 왜 뻥났을까요? 너무 빡이 칩니다. 그리고 밖에서 못해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이게 드론이 날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그냥 윙 윙 그 조절이 안 돼. 그냥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안 가요. 갑자기 뒤로 가. 바람 때문에 윙 이러면서 한 번 잃어버릴 뻔했어 진짜로. 아, 그 영상을 진짜 보여줬어야 되는데 SD카드가 뻥나서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나 근데 오늘 진짜 더럽게 운이 없나 봐. 드론 컨트롤러도 떨어뜨려가지고 망가졌어요. 진짜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행인 게 스마트폰이 연결이 됩니다. 드론이 크, 이 기능은 정말 대박이네요. 그리고 다행인 건 또 친구가 오늘 체육관을 운영을 안 해서 빌렸어요. 여기서 한번 드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론을 가운데에 두고 바로 한번 해보죠. 저게 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뜨거든요. 이제 와이파이가 뜨는데 이걸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드론 화면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녹화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드론 화면도 녹화를 한 상태에서 조정을 해볼게요. 오, 자, 갑니다. 자, 드론 2차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올라와. 오. 드론 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굉장히 고수죠. 이 정도면 이제 비싼 거 사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입문용 거 갖다 버리겠습니다. 멍이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기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 밖으로 한번 나가서 화장실까지 가보는 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드론을 화장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을 켰고요. 녹화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죠. 가자 진우야. 오케이, 좋아. 와, 저 지금 드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어? 어? 뭐야? 돌이 멈췄는데? 어,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님들, 누가 내 돌을 잡았어? 저기 누구세요? 어, 이거 뭐. 뭐야, 너 여기서? 와, 뭐 혹시 너, 너 스마시스던 거야? 어, 너 놀래키려고 내가 준비했어. 와, 이거 개사이코네. 와, 이거 체육관 빈축했어. 아, 님들, 아, 이거 리얼 주작이 아니라, 나 얘가 체육관 빌려줬다 했잖아. 얘 이거 쓰고 스마시스어요. 와, 나 진짜 개 깜짝 놀라서 들어가다가 진짜. 와, 야, 들어 어디 있어? 아니, 와, 이거 너 이거 언제부터 숨어있던 거? 아, 이게 너 오기 한 시간 전부터? 진짜?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와, 씨, 근데 얘가 지금 동화 들으면 빠를걸요? 와, 여기 숨어있던 거? 어. 나 화장실 올 줄 알고? 와, 저 대단합니다, 진짜.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와, 나 진짜 심장, 진짜 심정지 걸린 줄 알았어, 진짜로, 레알로. 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 구독 부탁드리고 어,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 나 지금 심정이 정지가 안 돼요. 어, 정지가 안 된대. 뭔 소리야. 어, 진정이 안 돼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아시죠? 그럼 빠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